오늘은 시계꽃이라고 하는데, 시계꽃하고 티아민인가 뭔가 그 사봤어요. 수면에 관련한 비타민이죠. 그래서 이게 시계꽃 같고, 그다음에 이게 티아민인가 뭔가 그걸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뭐냐? 이렇게. 잡기가 힘들어요. 한 손에. 그렇죠? 다시 도전. 이렇게. 이거는 시스트 스트롤이라고 하는데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그 영양제 그 갤러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워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지방간에 이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중성지방 지방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약을 사서 먹는 거죠. 지금 비타민을, 그쵸? 지방간 간 이렇게 써놓는 게겠죠. 그다음에 이게 티아신. 티로신이에요. 이름도 힘들다. 티로신. 티로신은 이제 도파민 그 분비를 해줘서 잠을 이제 자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해서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시계꽃. 시계. 이것도 수면이죠. 그래서 이제 적어 놓는 게 쉽더라고요. 그래서 개봉기. 두구두구두구두구. 개봉기. 이게 지방간, 그쵸? 지방간, 이제, 영양제 기대하고 있어요. 따는 곳이 있죠? 좋아요. 따는 게 있는 게. 그래서, 지방간 좋아지면 좋겠네요, 진짜로. 댓글 이제 보고서는 이제 저도 이제, 사보는 건데, 기대가 망 되네요. 저희 나라도 이렇게 예전에는 솜을 많이 집었었는데. 타블렛이 크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왕큰. 여성분들이 좀 삼키기 어렵겠네요. 저는 예전에 이거 못 삼켰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숙련도가 높아져서 잘 삼켜요. 이미지 메이킹, 정신적인 거랑 이제 삼키는 거랑 이제 잘하면 되더라고요. 병원 잘 다니고. 염증이 없어야 되겠죠? 이렇게 돼 있고, 하루에 한 알이겠죠? 이제 커서 듬직하게 좋아요. 그다음에 티로신, 이거 수면이죠? 도파민 분비를 잘 해줘서 먹으면 졸리다.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여주는 대신 이제 잠안 오시는 분들, 저 같은 사람들, 뚜껑, 뚜껑이 오래된 뚜껑 같은 황제나 신기한, 그렇죠?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요. 알약은 좀 크고, 하얀색이죠. 하얀색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꽃. 이게 따는 게 있겠죠. 잘 봐야 돼. 이게 좀 불친절한데, 따는 게 없어요. 네, 칼로 따야겠죠. 항상 가위로 말고 칼, 그쵸? 이칼 얼마 안 하니까 다이소에서 안전하게 따세요. 가위가 오히려 위험해요. 잘안 지기 때문에 따다 보면, 그쵸? 위험할 수 있어요. 이렇게, 항상. 그리고, 자, 깨끗해요. 깨끗한 상태에서 무슨 풀 향기 같은 게 나요, 진짜로. 그리고 짠. 약간 거뭇거뭇한 느낌, 그렇죠? 이렇게 뭐막 섞여 있으니까 허브 같은 게 그래서일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작용 많이 없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잠안올때한 번씩 먹어보고 제가 후기 좀 남길게요. 그리고 항상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같이 먹으면 안 되고
이제 하나씩 먹어본 다음에 아 이거 효과 있다 하면 먹는 거죠. 그래서 하나씩 먹다가 이거 먼저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보면 아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었구나 그리고 딱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아 이거 효과가 없구나 효과 있구나 하고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면 같이 먹어도 되겠죠. 같이 먹어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지방간이고, 그렇죠?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